안녕하세요. 박하입니다. 제 오늘은 SNS를 염탐하는 전 남친.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그리고 현재 상태, 그리고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과의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꼭 전 남친이 아니어도, 예, 뭐, 누군가 여러분의 SNS를 좀 몰래 훔쳐보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실 때 도움이 예, 되는 리딩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요 한 벌의 타로로 다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부터 4까지 4개의 선택지 중에 집중해서 하나의 선택지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1번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타로고요. 제 손에는 이렇게 세 장의 마지막 타로가 남아 있습니다. 이 타로는 제 키워드 타로로 사용을 할게요. 자, 일단은 그분이 여러분의 SNS 왜 염탐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뜻대로 뭔가 안 돼요. 별로 상징되는 뭔가 새로운 재미있는 거, 아마 새로운 기회, 그래서 다른 여자가 생기실 수도 있는데, 예, 그로 인해서 자 무너지는 탑이 있죠. 그리고 여기 예, 여기 죽음의 카드가 여기 있습니다. 개박살, 예, 박살이 났어요. 네, 예, 굉장히 안 됐고요. 예, 뭐 조금 그나마 마음 추스려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SNS를 염탐하고 있고요. 예, 광대의 타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장난처럼 아 뭐 그럴 수 있,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예, 뭐 그냥 예전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쉽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예, 상태를 보시면 되고요. 예, 노인의 상태 조금 갈등 때렸긴 했는데 뭐 별로 안 돼요. 이 개박 박살이 났고 그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싶어서 여러분의 SNS를 염탐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되게 장난처럼 뭐 그냥 에 아무로 뭐 한번 연락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식이 뭐 조만간에 올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장난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분의 마음은 그렇고요. 그럼 현재 뭐 어쩌자는 건지 SNS를 봐가지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알고 있어요. 내가 별로 그렇게 크게 어필할 수 없다는 거, 관계가 깨졌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좀 냉정하게 한번 들이대고 보고 싶은 게 이분이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들 조금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정의 타로 보이시죠? 내가 좀 한마디 하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태양의 타로, 예, 아직도 나한테 나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서판을 적고 있죠. 냉정한 타로, 작전을 다 세웠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무조건 예, 하지만 예, 그게 긍정적으로 이분도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좀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건 맞지만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한번 들이대려고 하세요. 조금 쪽팔려도 쪽팔린 건 한순간이다. 내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분명히 들이대려고 생각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SNS를 염탐하시기 시작했고 아마 조만간에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알고 있어요. 자기도 이렇게 예, 악마 죽음이 같이 놓여있죠. 일직선으로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거 박살 났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 지금 깨졌어요. 이 뭔가 굉장히 기대했던 사람한테 차였어요. 그래서 좀 그 좀 멘붕이 온 상태를 여러분으로 인해서 좀 극복하고 싶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서 여기 힘이 있죠. 이분은 지금 불똥이 여러분들에게 튄 거예요. 그냥 뭐 예전부터 알았고 하니까 그냥 좀 들이대서 나의 이 외로움을 좀 멘붕을 너로 인해서 씻어보자 그런 마음이 강하세요. 자, 그래서 조금 이 두 분 이 여러분의 SNS 염탐하는 1번 선택지 예, 이 남자와 여러분의 관계를 조금 앞을 내다보면 자 이렇게 여왕으로 상징되는 타로가 있어요. 아, 뭔가 여러분이 조금 받아주실 것 같으세요. 여지를 주실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분이 더 승승장구 기세 등등 하셔가지고 굉장히 리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초반에 잘하면서 환심을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 그게 그렇게 오래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칼로 상징되는 여러분도 이제 그 사람이 그냥 쉽게 보이지만은 않아요. 자,
이렇게 소식을 상징하는 타로가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광대 타로 이렇게 거의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죠. 어느 정도는 연락이 빨리 올 거고, 예, 그분한테 연락이 왔을 때 좀 아마 좀 쉽게 마음을 여실 것 같으세요. 예, 초반에는. 하지만 칼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쁜 여자 어느 정도 좀 즐기면서 때가 되면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차실 것 같으세요. 심판의 타로거든요. 예,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왔다가 여러분이 마지막에 심판을 내린다, 그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제 손에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 타로를 이용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분이 분명히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 것만은 맞아요. 뭔가 헤어졌다 차였다 그런 느낌이 보이는데요. 자, 볼까요? 자, 구설수를 나타내는 타로고요. 그 다음에 햇살이 뻗어나가고 있고, 태양이 떴어요. 개가 짖고 있고, 많이 다퉜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막 풀어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이렇게 죽음의 카드가 계속 엉켜 있어요. 그나마 좀 자기 마음 추스린 게 여러분이라는 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볼게요. 다시 한 장의 타로. 예. 그 어느 때보다 사자의 타로에 전차의 타로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뭔가 막 분출을 해야 돼요. 막 뭐 들이대야 되고, 뭔가 뭐 내 안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하고 싶으세요. 그게 여러분,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SNS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세요. 야, 이분은 좀 약간 들이대는 가능성이 크시니까, 예. 훔쳐보는 걸 넘어서는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 장의 타로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심판에 좀 의미를 더하고 싶어요. 네. 역시 화살로 상징되는 이게 사랑의 카드이긴 해요. 하지만 이 카드에서만큼은 조금 이 심판의 카드와 맞물려서, 네, 여러분이 어떤 심판을 내리실 거고, 네, 이 냉정의 타로가 또 같이 맞물려 있어요. 중간 과정에서도 여러분이 좀 냉정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것도 냉정의 타로, 이것도 칼까지 쥐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단호하게 잘라버리실 거라고 예상돼요. 앞을 좀 내다보면 그렇고요. 자, 이 정도라면 여러분이 그냥 SNS 염탐하는 거 즐기시고, 연락 오는 거 즐기시고, 뭐 나한테 잘할 거니까요. 뭐 초반에는 굉장히 잘할 거예요. 잘할 거니까, 예, 그 상황을 또 즐기시고 하시다가 좀 마음에 좀 다 됐다 싶으면은, 예, 과감하게 뻥 차버리셔도 이분 같은 경우는, 네, 그다지 나쁘지 않으세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복수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지금 좋다고 생각해서 다 잡았던 먹잇감을 놓치면서 멘붕의 상태가 왔고요. 그 대체 상대로 여러분은 좀 쉬운 상대, 예전에 알았던 상대, 그래서 들이대고 계세요. 쉽지 않을 거다, 내가 욕먹을 거라고는 뻔히 알면서도 들이대실 거예요. 여러분 받아주시겠지만, 예, 갑의 위치는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좀 뻥 차실 거라는 거, 이런 게 좀 내다보이네요. 시원스럽게 한번 받아주시고 한번 뻥 차세요. 예. 그다지 뭐 여러분들에게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SNS를 염탐하는 전남친. 자, 2번 선택지고요. 도대체 이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2번 여러분의 SNS 염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이분은 이 무너지는 탑이 초반에 있죠. 여러분과 굉장히 아프게 깨졌다 헤어졌다 그 상태를 지금 이제 조금 아프게 좀 치유를 하셨어요. 뭐 마법사로 상징되는 자신의 일이라든지 비즈니스 뭐 급한 걸 좀 해결하면서 좀 이겨내셨고요. 아마 애초에 여러분과 헤어진 이유도 이런 뭐 자신의 어떤 주변 상황이 좀 너무 바빠지고 해갖고 여러분에게 신경을 잘 못 써서 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다지셨는데, 예, 이제 조금 이분도 조금 풀리셨고, 예, 바쁜 게 좀 많이 없어지셨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좀 이분 다시 한번 연락을 시작해 볼까, 그 관계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SNS를 염탐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좀 마음을 닫았다, 그리고 좀 냉정하게 그 사람을 보고 있다에 비해서 이분은
이제 뭐 예전처럼 내가 다가가면 내 마음을 열 수 있다. 그런 자신감도 확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바쁜 게 끝났고 그 다음에 싸운 것도 이 정도면 시간이 지났다면 그래 잊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SNS를 염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 카드가 뭐 운명의 수레바퀴 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이 타로에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행운이라 보시면 돼요. 예. 그만큼 이분은 아 이제 됐다.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지나갔어라고 예, 생각할 거고 예,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혼자 예, 받으시고 계시네요. 자, 그로 인해서 자, 이게 사자가 있고 뭔가 소식이 들려온다. 자, 뭘 기대하냐 이분은 이제 먼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좀 급격하게 관계 발전이 뻥 하고 되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햇살이 뻗어나가고 있죠. 태양이 떴고 근데 약간 이건 좀 날카로워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봐서는 여기 또 화살을 쏘고 있고 사랑의 타로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세 개의 태양이 엮여 있고 그 다음에 개가 짓고 있고 야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분은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고 뭔가 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어요. 네, 뭔가 할 듯 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좀 행동을 안 하시는 예,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이고요. 자, 그로 인해서 나를 이끌어준다면 스타의 카드 나를 이끌어준다면 네가 나를 좀 이해하고 나를 이끌어준다면 나는 너를 따라서 갈 수 있어. 야, 우리가 좀 싸워서 헤어졌고 야, 우리가 지금은 전 남친, 전 여친 사이지만 네가 좀 마음을 열어준다면 나는 너에게 다가갈 마음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약간 좀 얼토당초도 않은 그런 기운이 있으시네요. 자, 그럼 앞으로의 상황을 좀 내다볼까요? 여기 거꾸로 매달린 예. 사람이 있고 여기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 이렇게 감정의 타로가 있어요. 이 상아리만큼 이 SNS 여러분의 SNS를 훔쳐보는 전 남친은 예, 자신감이 있으시고 그만큼 여러분이 좀 마음을 먼저 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 여기서 함정 반전 그분은 또 마음을 열면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이렇게 악마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예. 금세 또 사랑이 식어버리실 거고요. 자, 그거는 그분이 또 갑자기 잠수를 탄다거나 차단을 해버린다거나 그런 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여기 전차례 타로가 있는데 이제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악마의 예, 스프레드에 섞여 있으면서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너무 세요. 여기 옆에 있는 황제 타로까지 해가지고 이분은 조금 약간 자신감을 넘은 자만이 너무 세요. 그래서 할 만큼 하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그냥 바로 그냥 잘라버리시고 또 사라질 뿐이세요. 거기에 대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완성의 타로가 안타깝게도 여기 들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그 남자와 다시 연결이 된다면 어느 정도 안정을 느끼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좀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급격하게 그분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다시 그런데도 이분은 다시 여러분을 언젠가는 또 그냥 안녕 해버릴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다시 키워드 카드 세 장이 있고요. 이 카드를 저는 이 행운의 타로니까 여기다 더해보고요.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먼저 소식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여기를 한번 더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 죽음의 타로 예, 악마의 타로 뭔가 이분이 예, 마음을 확 바꾸실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제가 조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저는 항상 타로 한 벌을 그냥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으니까 예. 예, 행운의 타로 역시 뭔가 심판이 예.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바라지 않으세요.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고 싶어하는 왜냐면 이 방패 정체의 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방패로 나타내는 타로가 있고 그 방패 안에 이 광대의 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게 숨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이실 거고 예, 빵판의 결과 심판을 나타내는 그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행운을 바라세요. 뭔가 짠 하고 내 앞에 나타나기를 네, 조금 이분 성향 자체가 네, 조금 예,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자
죽음이 아 죽음이 있어요 죽음. 네 그게 아마 좋은 결과를 예, 가져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관계가 시작된다면 아마 여러분이 이 SNS 염탐한다는 걸 알고 조금 먼저 예, 연락을 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언 경고 이렇게 악마 죽음의 타로가 나와준 것 같아요. 먼저 연락하신다는 거나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여기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자의 입을 벌리는 네. 아마 이분 이번 선택지 같은 케이스는 관계가 역전이 돼서 여러분이 조금 먼저 연락을 할 가능성이 좀 크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노인의 타로요. 이분이야말로 좋았다 싫었다 금사빠 스타일이세요. 예.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아마 굉장히 핑계를 대실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아 나는 내가 먼저 한 거 아니잖아 라고 다 밀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면서 싹 빠져나가실 그런 기미가 보이시네요. 자 이렇게 아직 예, 무너지는 탑 여러분의 헤어진 뒤로 그렇게 큰 여자는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 너에게 다시 접근하겠다 그런 마음이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먼저 연락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사람은 여러분이 연락하는 그런 행운을 막연히 기다리면서 연락 올 거야 그런 자신감이 들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연락이 먼저 가면은 굉장히 막 이제 뭐 기고만장할 거예요. 이 스타의 타로 예. 여러분이 좀 먼저 연락 안 하실 그리고 딱히 연락을 했다고 해서 이분이 또 쿨하게 또 여러분한테 뭐 가는 건 아니에요. 항상 꿍이에요. 속은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 악마의 타로로 변해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차단을 한다거나 갑자기 사라질 수 있어요. 이 남자 뭐야? 똑같은 행동을 또 하네요. 자, 이분 성향 자체가 그래요. 책임지기 싫어하고 그냥 정체되어 있고 싶어하고 그냥 즐기고 그냥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조금 제가 부정적이지만 좀 조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마음 먼저 열지 마시고 SNS 본다고 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의 타로였습니다. 한번 3번 선택지 3번 선택지고요. 이분이야말로 좀 나쁜 남자인 게 뭐냐면 지금 분명히 현재 여자친구가 있고요. 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약간 다툼 정도 다투니까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을 다시 그냥 SNS에 염탐하고 그냥 보고 있는 상태예요. 예, 조금 다투는 정도예요. 근데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약간 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찝쩍거리고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예, 스타의 타로가 있어요. 야, 이분하고 엮이면은 예, 여러분을 굉장히 와 굉장히 새로 할 수 있겠다 뭔가 다시 관계가 발전되겠다라는 요 행운의 타로도 같이 있죠. 예,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하시고 남몰래 바라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분한테서만큼은 그거를 절대 바라시면 안 될 뿐이세요. 왜냐면 이분은 그냥 조금 다툰 상태고 예, 겉으로는 뭐 이제 헤어졌다 여자를 정리하겠다 이제 여자 없다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뭔가 꿍꿍이가 있고 완전히 끊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다툼 정도고 여기 오히려 죽음의 타로가 예, 죽음의 타로가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과 그냥 어장관리하면서 조금 관계를 이어가다가 다시 시작되면 이렇게 여성의 여왕으로 상징하는 감정의 여왕 예. 여러분만 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히려 여러분은 이분과 조금 다시 연결됐을 때 그래 우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약간의 기대감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분은 그걸 지금 이용하려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분이야말로 사자의 입을 벌리고 그 다음에 전차로 상징되고 이 마법사 자신의 매력을 어필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예. 쉽게 여러분에게 다시 예, 연락할 거예요. 염탐을 넘어서 아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전화까지 오고 연락까지 오고 그냥 그렇게 지낼 거예요. 그냥 찔러보기죠. 관리예요. 그야말로 어장관리. 예. 노인의 타로 상징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그분은 그냥 성향이 그렇게 쉽게 쉽게 여자를 만나왔고 지금도 그냥 여러분을 그렇게 곁에 두고 싶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처신만 잘하면 전 여친도 그냥 내 옆에 두고 볼 수 있겠다. 완성의 타로 작전이 다 서 있고 답은 나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재밌네요, 이분.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관계는 이렇게 악마 좋지 않아요, 이분. 예, 관계를 이어가는 거 절대 금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스타 카드가 엉뚱하게 이 결론 부분에 있다는 거 조금 제가 주의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절대 기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장 거의 100% 어장이라 보시면 돼요. 노인 카드가 여기 있네요. 그래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그냥 그런 분이세요.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그냥 잠깐 다툰 정도지 그다지 뭐 헤어졌다거나 그분의 말을 좀 믿지 마세요. 안 믿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조금 다퉜다고 해서 모든 연인이 깨진 게 아니고 그 여러분을 찾는 이유는 그냥 찾는 거예요. 그냥 버릇이에요. 버릇. 이건 스트레스도 아니에요. 그냥 버릇이에요. 버릇.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냉정하게 이런저런 상황을 따져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운과 이런 묘한 기대감 안에 쌓여 있어요. 아마 조금 냉정한 판단은 미스가 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주의하시고 아예 초장부터 SNS 완전 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저희 키워드 타로 세 장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한 줄로 쭉 세어볼게요. 이제 악마의 카드가 처음에 나왔거든요. 네, 시작부터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가지고 있어요. 아예 거들떠보지 마시고요. 자, 소식이 있다. 그분한테는 사자 그리고 전차 그리고 소식으로 상징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자기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니까 정말 장난처럼 별거 아니라는 듯이 아마 여러분에게 다시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또 관계가 좀 이어질 수 있어요. 완성의 타로 하지만 조금 악마의 타로, 죽음의 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한 장의 타로. 자, 개가 짖고 있죠. 햇살. 여러분도 아마 어느 정도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만의 기대감이 묘해. 이분이 묘해. 매력 어필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마법사의 타로.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굉장히 현혹시킬 수가 있어요. 그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분이야말로 처음부터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말으셔야 될 뿐이에요. 악마의 타로가 있고 계속 무너지는 탑, 거꾸로 매달린 사는 이거는 이분의 지금 상태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어지는 상황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파급이 끼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악마의 타로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장난스럽게 접근하고 쉽게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말을 걸어도 아예 대답조차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안타까운 건 이 완성을 향해 그런 관계를 향해 좀 나아가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지만 제가 계속 또 타로는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그로 인해 여러분의 감정이 조금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냉정의 타로와 그리고 이렇게 햇살로 상징되는 의심의 여지가 보이지만 행운과 기대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정작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을 못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미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렇게 여러분 혼자 이렇게 방패로 상징되는 조금 혼자 되실 수 있어요. 이분은 거의 뭐 믿음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연락을 한다고 해서 좋게 다시 발전될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초반에 끊어버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복태였습니다. SNS를 염탐하는 전 남친, 이제 어쩌자는 건지 4번, 4번 선택지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4번 선택지고요. 이분, 예, 여러분들이야말로 제가 먼저 축하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별이 있죠? 네. 이분은 확고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안고 여러분의 SNS 염탐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초장에 죽음과 악마의 타로가 몰려있고요. 예, 변하지 않겠다는, 예, 뭔가 굳었는지 사람이 보이시, 황제가 보이죠? 그리고, 고민 많이 했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야, 너, 내가 돌아가도 되겠냐? 내가 뭐 인간 쓰레기인데 괜찮겠냐? 예. 주변에 여러 가지 반대나 그런 걸 의견을 무릅쓰고, 자, 방패, 두 가지 방패, 남자 강력한 의지, 네. 돌아가고 싶어 하세요. 또 다시 여기 매달린 사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분이세요, 의견. 자, 다시 시작하겠다. 예. 네가 나를 아무리 쓰레기처럼 대해도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을 다시 갖고 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 황제의 타로가 있죠. 네가 아무리 나한테 그래봤자 나는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다. 행운의 타로 같이 있어요. 네가 아무리 나를 이제 짓밟아도 나는 너한테 연락을 할 거고. 야, 이거 약간 무서울 수도 있겠는데 저는 긍정적인 의미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여러분은 만약에 이분과의 제의를 원하신다면 이분을 믿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완성의 타로가 또 이렇게 전차의 타로 옆에 있죠. 그렇게 나쁜 분은, 예, 아니시라고 생각되고요. 초반에 조금 몰려있어요. 근데 이분 스스로 처리할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도 될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건 스스로 처리를 하고 오는 케이스니까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좀 밀어내시겠지만 너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거야 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자, 거기를 그 완성을 향해 가는 의지도 확고하시고 그 다음에 참을성도 이미 갖고 계세요. 분명히 여러분은 마음을 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겠지만, 예, 조금 실망하겠지만 다시 또 돌아오실 거고요. 괜찮아요. 조금 제가 시험해봐라 좀 이런 경우 이런 말을 쓰면 좀 드리기 어려운 말이지만 좀 약간 테스트 조금 밀어내봐도 되세요.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확신을 줄 거고, 예, 여기 소식의 타로가 여기 있죠. 여러분들에게 더 확신을 줄 거예요. 괜찮아요. 한번 여러분 그 남자분이 다가왔을 때 한번 밀어내 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이분의 행동에 더 확신을 줄 거고요. 제외를 원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분의 마음을 믿어주셔도 될 것 같으세요. 예. 만약에 제의를 원하지 않으신다, 좀 이분이 좀 불안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은, 예, 그 케이스는 여기 초반에 몰려있죠. 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약간 스토커처럼 완전히 달라붙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좀 위험한 상대다, 제의를 원하지 않으신다면은 그 어느 분들보다 이번에 좀 조심하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시 긍정적인 의미로 돌아올게요. 자, 여기 행운의 타로가 있어요. 두 분은 굉장히 재미있게 이어질 거고, 여러분이 마음을 좀 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러분 앞에서 그분은, 예,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노력을 할 거예요. 예. 변함이 없으신 분인 것만은 확실하고요. 다시 이렇게 테스트의 기간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역시 마음을 열게 되고, 예, 좀 긍정적인 상황이 엿보이네요. 자, 저는, 예,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내, 얘가 아무래도 좀 불안해요. 여기다가 한 장의 타로, 키워드 타로 더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타로가 좋을까요? 예, 감정. 예, 계속 들이댄다는 거. 아니다, 행운 가볼게요. 행운의 타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테스트라는 거에 한번 더해볼게요. 자, 볼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자의 입을 벌리고 있는 타로죠. 뭔가 이분이 불안하신 분이시라면 좀 조심하셔야 되세요. 부정적인 의미로 이분은 차단해버렸거나 멀리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SNS를 좀 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예, 믿어주셔도 돼요. 굉장히 들이 될 거고, 예, 다시 시작하기를, 예, 바라고 있는 케이스예요. 자,
매력발산 그 점 약간 엉뚱하고 자 여기 행운의 타로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굉장히 달달하게 여러분에게 접근을 하겠네요. 그런 게 먹힐 거고 예. 여러분 아마 마치 연애를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관계의 발전을 잘 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좀 밀어내실 건데 도대체 왜 밀어내실까? 여러분 마음이 이제 식었어요. 동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실 거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새로운 소식이라는 타로가 또 맨 마지막에 있고 자 밀어내실 거에 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식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제의를 원하면서 여러분에게 들이댈 거예요.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이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좀 밀어내실 거예요. 그래도 찬찬히 이어져서 새로운 소식 아마 연애를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로 이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SNS를 염탐하고 있는 전 남친과 어떻게 보면은 예, 새로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케이스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정적인 케이스라면 이분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 주는 게 좋으세요.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의지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좀 처음에 좀 잘라내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여기 완성의 타로 있어요.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완성의 타로 있죠. 그다음 행운의 타로 이 두 가지 완성과 행운이 같이 있고 행운이 완성이 같이 늘어서 일단 같이 배열되어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즐거우실 거고 잘 풀린다고 느끼실 거고 단지 여러분이 조금 마음이 식었어요. 시큰둥해요. 그게 참 변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좀 밀어내실 건데 괜찮아요. 밀어내는 거 제가 추천합니다. 아마 테스트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시험의 기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고 예, 그로 인해 별과 새로운 소식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어느 때보다 재회의 가능성은 제가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긍정적인 관계라면 다시 한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SNS를 지금 염탐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셔라. 물론 여러분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먼저 연락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실 텐데 조금 받아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케이스라면 여러분 혼자 해결이 안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얻으셔서 처음에 빨리 잘라버리셔라. 그리고 긍정적인 케이스라면 자, 축하드려요. 결과 새로운 소식 여러분은 이분과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또 즐거운 재회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폭탄이었습니다. 폭탄.